보살도 하면서 화가 날때 몰라로 매번 내려놔야 하나요? 아니요. 보살도 화못 내는 보살은 저는 화내는 법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. 보살도 하시려면 여러분 욕도 잘해야 되고 화도 잘 내야 돼요. 아시겠죠? 안 그러면 방편력이 없어가지고 소시오패스한테 바로 잡아먹힙니다. 소시오패스는 그것까지 다 꿰뚫어봐요. 여러분 저 친구 화못 내. 저 친구 거절 못해. 이게 아주 이건 밥이죠. 소시오패스한테. 화낼 때는 살벌하게도 낼수 있어야 됩니다. 이 보살도는 그런 기존의 그런 수행관으로는 보살도 이해 못해요. 소시오패스가 겁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자명하단 말이에요. 깨어있어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이게 보살인 거예요. 희노애락 다 부리되 희노애락을 내가 부리는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. 화에 끌려 안 가고, 그렇죠? 기쁨에 끌려 안 가고, 슬픔에 끌려 안 가고, 여기 끌려 안 간다는 거지. 희노애락이 없는 게 도라고 생각하면 목석이 도인이죠. 목석이 제일 도인이죠. 예수님 장난 아니죠. 예수님이 바리새파들한테 여러분 면전에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실 수 있어요?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.